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닮기 위해 약 50번의 성형수술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끈 이란의 SNS 유명인 사하 타바르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미 폭스뉴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최근 타바르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며 젊은이들의 부패를 조장하고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채 성형한 얼굴을 드러내며 신성 모독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타바르는 안젤리나 졸리와 닮기 위해 2017년 당시 10대 때 약 50번의 성형수술을 하고 몸무게도 34kg까지 감량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타바르는 자신의 SNS에 이러한 사진들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마치 좀비처럼 보여 사람들은 좀비 안젤리나 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 얼굴은 언뜻 졸리를 닮긴 했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정도로 마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타바르는 살이 없고 뼈가 앙상하게 남은 얼굴과 이러한 얼굴선이 강조되게끔 보이는 메이크업한 사진을 주로 업로드했습니다. 타바르는 많은 팔로워를 모으며 단숨에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이후 타바르의 사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타바르가 성형이 아니라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자 그녀는 현지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손댄 것도 성형을 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라며 밝혔습니다. 코, 입술 필러, 지방 흡입 등의 수술을 한 것뿐이다라며 메이크업과 포토샵의 힘도 빌려 사진 속의 모습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팬들도 사진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을 안다라며 어릴 적부터 유명해지는 것이 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은 타바르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부패를 조장하고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타바르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타바르는 수감된 지 며칠 만에 석방됐으며 석방된 후 출연한 방송에서는 애니메이션 유령 신부에서 영감을 얻었다면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